여러분들 개가 자기 자식 주워 먹는 거 알아요? 네? 개놈의 새끼네. 제가 커피를 마셔서 두근거리는 건가요? 아, 저는 네 자식밖에 안 돼요. 뭐가 튀어? 야, 씨,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박혁보잖아. 근데 여기서 오? Hello guys, welcome to SureSure SEA channel. Okay, let's go.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슈얼이고요. 전 도우이고요. 저는 성훈입니다. 전 코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저희가 오늘 볼 영상은 틱톡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틱톡 리액션을 하게 됐는데 댄스 챌린지예요. 이게 근데 리사가 만든 태국 춤인가요? 아니면은 뭐죠? 리사 태국 춤? 개춤? 왜 개춤? 개춤? 아~ 뭐 이건가요? 저 알아요. 태국에서 유명한 뭐 춤이라고.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주나? 그 아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본 거 같아요. 네. 배치 그라운드에만 이거 나왔던 거. 아. 오케이, 렛츠 고. 바로 가시죠. DJ 소다 씨인가요, 혹시? 어? 그런가? 아, 아닌 것 같아. 소다 맞아요? DJ 소다. 아, 맞네. 오. 소다 씨가 동남아에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개긴 하다. 개예요. 개 같네. 이게 썩 예쁜 춤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게. 네. 근데 표정이 약간 몸짓은 그런데 표정은 그냥 세상 묘역이에요. 어. 네. 그냥 막 치명, 세상 치명적. 세상에서 제일 치명적이에요. 그냥 막 한 번 눈길 주면은 남자 한 100명씩 홀려. 근데 춤은 이거야. 근데 참 네 재밌는 춤이네요.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컨셉이 약간 표정이 무념무상해요. 아, 내려놓고. 아, 개니까. 네. 여러분들 개가 자기 자식 주워 먹는 거 알아요? 네? 개놈의 새끼네. 왜? 아니, 개. 개. 그 개. 약간 그 개가 알을 까면은 자기 자식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가다가 개는 이제 좀 체력이 소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주워 먹고. 그 무슨 콩가루 그게? 어? 아니 근데 저 개 습성 중에 그것도 압니다. 개를 잡아서 솥 안에 넣어두면은 그 개 한 마리가 기어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무슨 개 같은 도구야? 개 한 마리가 기어서 올라가거든요. 그 꼴을 못 봐서 다른 개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뚜껑을 안 덮어놔도 돼요. 와, 진짜 개들이 네. 개 같네요, 진짜. 네, 얘네 진짜 인성 파괴자. 지금까지 10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개편이었습니다. 인성 파탄자들이에요, 이 크랩들이. 네, let's go. 와, 잠깐만. 한 바디를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근데 이건 이쁘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뒤쯤은? 그런가 봐요. 제가 커피를 마셔서 두근거리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두근거리네요. 아 형 저 친구. 무슨? 아 저는 기사씨밖에 안 봐요. 저도요. 이거 약간 배치를 잘못하셨네. 아, 오히려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 아니, 리사 씨가 추는 거는 전혀 웃기지가 않아요. 또 아영에서 이제 치마 입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복 스타일로 그래서 이렇게 교복들이 있나 봐요. 아, 그런 컨셉으로 유지를 해서 봤네. 치마가 이게 또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니까 무조건 A라인 스커트. 어? 이번 남성분이세요? 오, 파워가 짙어요. 어우 뭔가 쉬죠? 뭔가 튀어. 야, 씨,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박혁보자. 이거 박혁보 자세 아니에요? 아니 뭐가 오오 그냥 아주 그냥 어딜 쓰시는 거예요? 박혁보. 네. 저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구슬 동자. 네? 그거. 그게 뭐 아니 박혁보요.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60mm 미사일을 주머니에 넣고. 오 마이 갓. 치마 입으시지. 아, 진짜 너무 심해. 근데 지금 레깅스만 입으신 것 같죠? 근데 춤에 느낌이 좀 있네요, 이 사람.
오! 기대해 봅니다. 어. 기대해 봐요. 분위기가 달라졌어. 분위기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앙증맞 아니 연기자? 아니 직캠은 무릎 밑까지 찍는 게 저소바지 있어요. 오 이쁘시다. 와우. 이분은 옷 장사하시나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분이신 거 같죠. 입고 살기 참 힘들다. 아 웃는 게 너무 이쁘다. 아니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아 이거는 뭘까? 오 약간 이게 뭘까요 진짜? 개 받는 건가 이렇게? 아 아니 뒤에 분들 일하시는데 지금 아 맞네? 그럼 빤히 보는 게 약간 쳐다보는 거 있네. 약간 저분들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나? 이분 퇴사하시는구나. 아 오늘이 마지막이신가? 너 어제 로또 맞았구나. 아 큰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아 다른 거에서 내가 어? 아, 가능해. 퇴사할까? 이 생각하실 거든요. 진짜 근데 회사에서 저러지 마세요. 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지금 남자 나와서 얘기가 안 나와. 남자 나와서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저 무슨 개 같은 건 뭡니까? 저 쓴 거 보자. 한복판 대충 약간 아. 강시 같았는데요. 치마가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인사동 돌담길 걸으면은 헤어진다는 거. 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정말 실제로 들어봤어요. 진짜요? 와우. 저 한 번도 안 빼놓고 왜냐면 지금까지 다 헤어졌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번 모두 다 인사동 돌담길 걸었으니까 데이트 코스로 좋으니까. 네, 잘 봤습니다. 아이, 분위기가 왜 이런 거야. 네, 개춤 잘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개춤이요? 하이라이트로 넣어드릴게요. 아니, 그걸 바로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아이디까지. 오! 오! 장기사랑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 틀어드릴게요. 자 바로 아유 나 근데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 틀어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일단 저기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얼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을까요? 오케이. 나이스. 하지만 초반에 얼굴 안 나왔기 때문에 해시태그 걸지 않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인사 이번 영상 너무 잘 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